아버님 이거 드실래요? 아버님 이거 좀 드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이거 좀 드세요. 마랑 브이로그. 부럽게. 물론 아직 지금 벌크업 한 상태에서 지방이 좀 있겠지만 이걸 솔직히 말할게 이거 향채 좋아. Let's go. 오디드 클라임 아크네 클렌징 폼. 쫀쫀한 거품 제형에 놀라운 세정력. 이 부드러움 오랜만인데? 이건 못 참기. 초미세먼지 모사체 세정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 요놈 봐라. 게이지. 아, 일단 식단을 먹읍시다. 좀만 더. 아, 치피티 저거 봐봐. 저 하체 다 지방이야. 와! 저게 돼지지. 저거 어떻게 벌크업입니까? 마랑 형이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더 좋아지셔가지고. 와. 생각보다? 우리 아무띠나 좋게 봤는데. 어이, 오랜만. 닭띠 어딨니? 닭띠? 어딨어? 닭띠가 안 보여 요새. 닭띠 어딨니? 병아리들이 벌써 저렇게 자란 것 봐. 와 진짜 이렇게 하루 빨리 크는구나. 왜 오지 마? 무서워요. 안녕, 쟤 무서워, 건들지 마. 누구야? 얘 쪼잖아. 근데 아프게 안 쪼아요. 아프게 안 쪼도 쪼잖아. 어, 오지 마. Stop. 오지 마. 드디어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센터. 아, what's up, 지하군들. Hello. 인사하는 거 레전드 저거 제가 MG입니다. 얘도 MG고 인사 안 하죠? 기능성 훈련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센터인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지만 그래도 내가 운동할 곳이 생겼다는 것이 취지죠. 그냥 제가 운동하는 이제 기구들이거든요. 뭐 체스트 프레스나 뭐 레그 프레스, 익스텐션, 뭐 컬, 그리고 뭐 스미스 머신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기능성 훈련을 조금씩 하면서 또 기능성 훈련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아따 이거 운동하면 딱 나네. 운동하면 딱 나. 여기 이제 하천이고요. 또 비가 오면 또 물살이 또 세요. 내가 슈미더바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된 제 개인 공간이자 자타공인 재활 선생님 모실 거고 재활과 또 기능성 훈련에 초점을 맞춘 운동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오픈하는 시점에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선선하니 좋다. 야, 여기 아니야. 움직이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집을 나가 다시는 들어왔어. 오디드 클라이 마크네 바디워시 그린 티민트. 여름철 지친 피부를 위한 확실한 쿨링 이펙트. 1회 사용으로 즉각적인 온도 감소 효과. 땀 열감으로 인해 트러블이 나기 쉬운 여름철 몸드름 케어. 피부까지 관리해야 진정한 헬창. 오디드 쿨라임 샴푸 그린 티민트. 탈모 증상 완화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 이 손길이 그리웠어. 쿨링 효과로 너무 개운하고 시원한 마무리.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고급스러운 향기 그린 티민트. 아 시원해. 대구 대구를 250g을 먹어야 됩니다. 250g 에어드라이브에 쿠키묶기를 깔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질 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애들이랑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왜 배웠겠어? 잘 집어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는 진짜 이렇게 젓가락질을 써요. 반만 잘 먹어요. 벌크업 진짜 잘 돼가지고 그 친구가 짱이에요. 옛날 그게 짱이었는데 짱이 이렇게 먹었어. 뭘 할 수 없죠. 오케이, 젓가락질, 음식만 잘 집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관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그 딸이었는데 그 딸분께서 사위감을 데려왔어. 그게 나야. 지금 그게 나야잉? 내가 사위야. 오빠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진주성산이야. 와,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아구찜, 막 떡볶이 다 있어. 어머님이 다 만드셨어. 와, 어머님이 다 만드셨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어, 아버님 이거 드실래요? 아버님 이거 좀 드십시오. 아버님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개성 존중합니다. 단, 왜 나만 존중받고 싶어 해? 우리도 존중해줘! 예의라는 건 어떤 개성과 뭐 자기 의지의 자유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배려야. 냄새 좋다잉? 그래! 이것도 예의야. 이것도. 운동할 때 이 같은 운동 파트너랑 저는 늘 향수를 뿌리고 가거든요. 같이 붙어서 나 도와주는 거니까 그게 예의잖아. 기본적인 예의. 이것도 예의야. 다른 광고들은 다르게 이게 진짜 이건 괜찮다. 이건 쭉 써야겠다. 여름이잖아. 덥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 진짜 쿨링 효과 진짜 좋아. 뭔가 뭐라 그러지? 막 스프레이 뿌리는 느낌이잖아. 그 파스 느낌. 그 막 쿨링한 느낌 되게 좋고 향 되게 좋고. 그리고 뭐 폼 클렌징은 뭐 당연히 뭐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냥 이 향이면 이게 좋아요. 냄새 좋고 막 쿨링 효과 있고. 아 그리고 또 이 화장품의 좋은 게 뭐냐면 여드름 완화를 시켜준단 말이야. 이 얼굴에만 여드름이 나는 게 아니야. 몸에 막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가드름 막 등드름 하는데 이렇게 벗을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안 좋다 이 얘기지. 아 진짜 이 제품들은 솔직히 제가 오랫동안 쓸 것 같아요. 나랑 딱 맞아. 다른 거 다 치웠어요 진짜로. 아 저번에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형 만약에 여자친구가 풀파티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거기 가루에 무슨 여자만 가는 거래. 보내줘요. 대신에 but however 아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 가서 문지게 해줄게요. 사회가 흉흉해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 여자들끼리 있는 풀파티에 이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 수영장 저기잖아. 아니 저기 앉혀놔보고 여기 앉혀놔볼게. 그냥 가만히 지켜줄게요. 저는 뭐 관심 전혀 없고 제 여자친구 안전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인 간의 예의고 연인 간의 서로 존중이죠. 솔직히 못 가게 하고 싶지만 내 입장에서는 너 가. 대신 내가 친구들이랑 PC방을 가잖아? 너도 와. 오케이. 가지 말라고 하지 마. 너도 와. 같이 듀오 해. 어떻게 가르쳐 줄 테니까 유미 해, 유미. 유미 알아? 만약에 남사친을 만나러 간다? 너 남사친 만나. 그럼 나도 그 남사친의 여자친구를 만날게. 제 영상을 여자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특히 남성들은 여성을 존중하십시오. 너무 올가매지 마. 보내줘! 하지만 너도 가. 결혼율 폭등이야 이거. 존중해 주십시오. 자신의 개성을 존중을 받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자유의지를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이들이 해놓은 어떠한 업적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세대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쪽 세대도 우리한테 존중을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변화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사이어티, 뷰티풀 소사이어티.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Like peace.